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 시간에는 프란츠 마르크라는 화가를 배웠는데요. 다양한 동물을 볼수 있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화가를 소개할 텐데요. 바로 폴 세잔이라고 하는 화가예요. 이 화가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사과를 많이 그린 화가일 거예요. 어떻게 사과를 표현했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 바로 폴 세잔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폴 세잔은 정물화를 많이 그렸어요. 정물화란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그린 그림을 말해요. 그는 사과를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요. 왜 그렇게 많이 그렸을까요? 이두 작품은 정물을 더 많이 표현했네요. 왼쪽 그림은 뒤에 배경도 표현했고, 오른쪽 그림은 밑에 깔린 천의 무늬까지 아주 잘 표현했어요. 과일들이 어질러져 있고, 천이 구겨져 있어서 어지럽고 복잡해 보이나요? 아니면 더 멋스러워 보이나요? 그는 사과 하나를 놓고 한 시간을 바라보고, 천을 구기는데 2시간이나 걸렸을 만큼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물의 위치와 천의 구김이 더 멋스러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는 정물화 말고도 이런 인물화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풍경화도 많이 그렸고요. 주황빛 마을과 시원한 바다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 작품도 제일 앞에 있는 나무와 멀리 보이는 마을, 그리고 먼 산이 한눈에 보이니 참 멋지고 아름다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 정물을 그려보고 폴 세잔처럼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기에 접시에 담긴 귤을 그리고 가운데에는 유리잔을 그리고 여기에 또 귤을 표현해 볼 거예요. 이렇게 윗면을 둥글게 표현하고, 그릇의 모양을 그리고 이 안에 귤을 그려줄게요. 접시의 윗면도 살짝 두께를 그려주세요.
유리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도 됩니다. 유리잔에 담긴 나뭇가지와 이파리도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테이블인 거예요. 여기는 책상의 두께이고요. 여기는 밑에 면이겠죠? 앞에 줄 칠하는 것만 보여줄게요. 이번엔 밝고 어두움도 표현해 줄 거예요. 그리고 빛이 이쪽으로 비춘다고 했을 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는 이쪽 방향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서 빛이 온다면 그림자는 이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빛의 방향을 여기에서 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림자를 이쪽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표시만 하고
그림자를 칠해주세요. 그림자는 멀어질수록 연해지기 때문에 너무 까맣게 칠하지 않아도 돼요. 사물과 바닥과 닿는 부분만 까맣게 칠하고 나머지는 살짝 연하게 칠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도 멋지게 칠해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완성했나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이 가장 좋았어요? 풍경을 좋아한다면 주변 풍경을 관찰하면서 표현해보고, 사람을 좋아한다면 나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을 표현해보세요. 그리고 사물을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물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위치와 각도의 변화를 주면서 관찰해서 표현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그림을 선생님은 항상 기대한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